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함식에 참석했죠. 그리고 끝난 이후에 강정마을 사람들과 그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면복권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곽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 사면복권 관련된 발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해당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등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에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요, 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그 법원의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네.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월권 행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힌 그 워딩을 보면 재판이 종료되는 때 맞추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그 사면은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 끝나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우리 사면법에 네. 그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을 보면 네. 그 3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특별 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사면의 개념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까지 하려면 그렇죠. 결국은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특별사면의 정의 규정과 그다음에 특별사면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형이 확정되어야지 이 사면을 논할 수 있다. 좀 네. 이런 지금 이야기로 아마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이제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법원 일부에서도 그런 뭐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앞으로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여기 지금 대통령이 먼저 얘기함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무죄 판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해봤자 사면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이게 법원으로서 굉장히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건에 일종의 좀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측면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각에서 그 사법권 침해 문제로까지 가져가는 건 저는 오히려 좀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법원은 법원에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면권의 행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법관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판결하면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죄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여지도 어느 정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대다수의 당사자들이라면 기본적인 발언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사자들이 그 발언에 대해 느낄 혼란보다는 예. 아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제 판사들이 과연 판결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예. 듭니다. 또 이제 법무부 입장도 지금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법무부에서는 사면 심사 과정이 지금 나중에 나올 텐데 그때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결국 이 중에 강정마을 주민이 누구인지, 또는 시위를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전문 시위꾼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면 복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도 구분해야 되는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또 볼멘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결국은 법원은 이번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뭐 이렇게 이제 구애될 것이 아니라 예. 네, 좀 확실하게 사실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이 전문 시위꾼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었는지, 그다음에 집회 시위 과정에서 좀 더 가벌성이 높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인지, 이렇게 그 나중에 사면 복권의 어떤 범위를 가르는 그 기준은 결국은 판결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그러한 사면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충실히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사면 복권을 논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국은 판결을 보고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네.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사면권
사법권을 이제 대통령 사법권을 제한해야 되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더욱더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사면권을 미리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비판도 나올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뭐 주민들과의 대담 과정에서 예. 뭐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까지는 적절한 워딩이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다시 또 청와대 대변인을 예. 통해서 재판 진행 속도를 사실 좀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예. 그 이후에 워딩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사면권 제한이라든지 재판부 독립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됐었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되는 게 사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관들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양심에 따라 절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발언이 심적으로 부담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